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 낙관적 발언을 내놓은 데 힘입어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49% 상승한 25,413.2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22% 오른 2,736.27을 기록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0.15% 하락한 7,247.8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3대 지수는 모두 강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유가는 오펙의 감산 기대와 공급 초과 상황에 대한 우려가 맞서면서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WTI 가격은 전장과 같은 배럴당 56.46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WTI는 지난주 6.2% 내렸는데 6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새 브렉시트 부 고용연금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새 브렉시트 부 장관에 스티븐 바클레이 의원을, 새 고용연금부 장관에 앰버 루드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이는 브렉시트 합의안에 반발해 사퇴한 전임자의 공백을 재빨리 메우면서 의회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정면 돌파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난 10월 미국의 산업 생산 증가 추세가 둔화하며 시장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광업과 유틸리티 등의 생산이 부진했습니다. 연방준비제너는 10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1%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0.2% 증가였습니다. 10월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4.1% 증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효은입니다.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60선 그리고 코스닥은 690선에서 마감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들의 수급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중국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면서 우리 증시에서도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번 주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는 만큼 두 정상의 발언에 따라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주 광군제로 소비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달 미국의 추수 감사절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 역량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지난주 우리 증시에서는 중국 소비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시트립은 한국 관광 상품을 모두 내놓았지만 밤나절 만에 모두 철수를 하게 됐는데 그 이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이슈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주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이번 주 우리 증시 살펴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 그리고 블랙프라이데이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봅니다. 네, 지난주 중국 시트립 여행사에서 18개의 한국행 단체 관광 상품이 등장했지만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모두 삭제됐는데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장이 교체됐습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는데 국민연금의 변화 함께 살펴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주에는 좀 바닥을 다지는 주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표 업종들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주들 여전히 고점 논란으로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과 함께 삼성그룹에 대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시장 상황 함께 짚어주시고 이번 주 이슈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네, 먼저 지난주 일단 뭐 큰 그림을 좀 그려본다면 전체 적으로 이제 그 낙폭과대에 대한 저가 매수세 유입 이로 인해서 시장 조금 좀 들어 올려지는 그런 모습. 각 뭐 양시장이 뭐 한 0.3%에서 0.4% 가량 주간 단위로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조금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라면 앞서서 뭐 최연 앵커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으로부터의 영향에 따른 특히나 IT 고성장주 소위 말하는 FANG 주식들에 대한 실적 정점 논란 그리고 실적 향후 둔화 가능성에 대한 논란 등으로 해서 우리 시장 내 뭐 IT 전반적인 어떤 그 하락 양상 조금은 좀 우리가 피해갈 수 없었던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는 FANG 주식이 어떤 그 실질적인 시장 내 노이즈로 작용을 한다라면 우리 시장에는 기술주 그 IT 기술주보다는 조금은 더 바이오주에 대한 노이즈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아직 확실히 끝나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그리고 우리 기관들은 물론 외국인 수급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슈는 어찌 보면 두 가지의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듯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뭐 말 그대로 바이오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그 회계 이슈와 관련된 논란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불씨로 남아있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뭐 금감원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당국에서는 점점 회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의 눈높이, 특히나 회계를 바라보는 그 바이오 업종에 대한 소위 말하는 실적을 비롯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바라보는 눈 자체에서는 일단은 신뢰를 다시금 과거 같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에는 분명히 의문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대표 주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으로까지의 영향, 소위 말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여파가 삼성그룹주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여기서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 두 가지. 하나는 바이오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 두 번째는 삼성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끼치는 영향. 분명히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난주에 또 하나 있었죠. 소위 말하는 특히나 요즘과 같은 재료가 사실적으로 뭐 호재보다는 악재가 조금은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양상 그리고 실질적인 호재가 사실적으로 상당히 제한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시장은 어찌 보면 수급들에 의해서 수급 주체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주 외국 벤치마크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MSCI 한국물 지수 그 다시금 이제 리픽싱이 됐다 그러니까 리밸런싱이 됐다라는 부분 실질적인 집행 실질적인 발효는 이번 달 말일부터 지금 예정이 돼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서서히 이미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특히나 MSCI 한국 지수에 편입된 종목과 편출된 종목 간의 상당 부분 희비 교차가 수급상에서 앞으로 최소한 한 달 기간 동안은 계속 진행될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여기에 실적까지 가세한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까지도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이다.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립니다. 이제 그 이번 주로 좀 넘어와 보죠. 이번 주 일단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두 가지 이슈 그리고 두 가지 재료 이렇게 좀 그 생각이 좀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첫 번째는 남북미 소위 말하는 한반도와 관련된 지정학적인 부분과 관련된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뉴스플로우가 아마도 시장 내 매우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번 달 말 내지는 다음 달 1일로 잠정 지금 합의가 지금 잠정 스케줄로 진행이 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정상회담 부분, 그 이로 인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분위기의 완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주요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두 가지 재료를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연말 소비 시즌이 일단 이번 주 특히나 미국 쪽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 미국 22일 주수감사절 연휴가 시작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23일이 금요일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휴가 끝난 직후 월요일, 이제 그 사이버 먼데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사이버 먼데이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그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중국 한한령 해제 가능성, 특히나 지난 12일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죠. 앞에 회의에서. 그리고 17일 또 다시 한번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실질적으로 한한령 특히나 사드 배치 보복과 관련된 중국 정부의 어떤 그 스탠스의 변화 부분 이제 서서히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지금 가져보게 되면서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 그리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도 이번 주 우리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리 시장 내 기대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두 가지 재료로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조금 더 간단히 좀 짚어본다라면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갈등 관련해서는 G2 정상회담 잠정적으로 12월 1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하지만 중국과 미국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퍼즈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일시적인 정지 이 정도로 진행이 되죠. 하지만 전반적인 불확실성 해소 가능성은 우리가 분명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점,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이 점차 희석되어 간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가뜩이나 FOMC의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주요국의 어떤 그 통화 긴축에 대한 가능성으로 신흥국 통화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안정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어찌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 분위기 가능성이 이런 부분들 상당 부분 희석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어찌 보면 투자 심리의 개선 쪽에 상당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지금 현재 한창 노이즈로서 시장 내 대두가 되고 있는 팡을 비롯한 전반적인 고성장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 둔화 논란 역시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 주목해 두시면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 뭐니 해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그리고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 긴축 정책의 어떤 그 강도 변화 부분, 이 부분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에 분명히 어떤 그 이런 두 가지 정책들, 이런 두 가지 주요 이슈들에 의해서 시장 내 나타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은 어찌 보면 연말 소비 시즌과 맞물리게 되면서 과연 소비가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우리 경기에 다시금 되돌아와서 그 긍정적인 어떤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아마도 시장 내 상당 부분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연말 소비 시즌 이미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싶습니다. 중개 광군제는 이미 지난 11일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이번 주 금요일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그 한 4.3%에서 전년 대비해서 4.3에서 4.8%의 성장이 가능하다 라는 전망이 미국 소비자연맹으로부터 이미 발표가 된 바 있다라는 점 우리가 지금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4.3에서 4.8 사이에 있다라면 상당 부분 긍정적인, 그리고 이를 넘어서는 숫자가 나와준다라면 시장은 오히려 상당히 긍정적인 연말 소비, 소위 말하는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한 4%에 조금 못 미치는 그 NRF의 어떤 그 전망치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소비가 나타났다라면 시장 다소간 좀 우려감이 커질 수 있는, 우려감이 조금은 좀 그 진행될,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대두하고 있다라는 점. 이러기에 항상 그 발표되는 숫자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연간 시즌, 연간 소비에 전체적으로 한 30% 가량이 이번 연말 시즌에 소비가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때까지 계속되는 FOMC의 그 경기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최근 고용 지표와 관련된 실질적인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수준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3.1%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소비에 대한 자신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상황들이 실질적인 소비와 직접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가 결국에는 FOMC 12월 19일 예정이 되어 있죠. 12월 19일 파월 의장의 어떤 그 판단, 그들 연준 위원들의 판단,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최근 그 어떤 그 여론 통계 조사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달 대비해서 이번 달, 소위 말해서 이번 달로 다가올수록 이번 12월, 이번 그 앞으로 다가오는 12월 연준의 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서베이가 실질적으로 한 70% 정도에서 한 55% 내외로 하락했다라는 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나 다양한 뭐 그 고려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실질적으로 그 금리 긴축의 어떤 그 금리 통화 긴축의 속도를 늦춰갈 가능성 여지 분명히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 따라서 소비 관련된 지표, 과연 미국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반면에 거꾸로 이런 부분들은 통화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실물과 그리고 금융 경기에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시나리오를 일단 궁극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 분명하게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있을 뭐 주요 이슈 좀 짚어보게 된다라면요, 이번 주에는 뭐 그렇게 큰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은 좀 많지 않겠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것, 이번 주 수요일이죠. 우리 관세청이 되겠습니다. 관세청에서 11월 1일에서 11월 20일까지의 수출입 지표를 발표합니다. 수출 동향이죠. 이를 통해서 11월 말까지 월간 지표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가늠자 내지는 힌트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3일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체로 금요일 시장은 미국 그 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오후부터 휴장에 들어간다라는 점까지 아울러 생각을 해놓으시면 전체로 우리 시장 내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은 아마도 우리 시장 미국 시장은 금요일 오전장까지밖에 안 여니까요. 이런 전반적인 아마도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이번 주 우리 시장 내 작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일시적인 정지 그리고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비 시즌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지난주 중국의 광군제가 성공적으로 좀 시작이 됐고 또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인 것은 분명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연중 소비의 30%가 연말
그러면은 그 추수 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 연휴까지 두 달간에 이루어진다라는 점 꼭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땐 특히나 어쩌면 뭐 세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전반적인 선진국들의 연말 소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항상 큰데 앞서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물가 수준 그리고 물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지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은 뭐 그 국제 유가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물가에 영향을 받은 그 물가는 바로 FOMC의 통화 긴축, 금리 인상, 금리 동결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실물 경기에도 작용을 하죠.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임금, 평균 임금 인상률이랄지, 그리고 평균 인상률이나 그 소매와 관련된 어떤 그 소비 심리와 관련된 이런 지표들 살펴보게 된다라면 지금 뭐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소비 심리가 18년, 거의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난 10월달 임금 상승률이 3.1%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다라며 그러기에 미국의 연말 연시 그 저 추수감사절부터 연말까지 이어지는 연말 소비에 상당 부분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 미국 소비자맹에서 생각하고 있는 가구당 그 이번 추수감사절 뭐 한 4일간의 소비가 되겠는데 그때 한 가구당 한 $1,000 정도를 소비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전망치까지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숫자 좀 기억해 놓을 필요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저는 최근 이제 국제 유가의 하락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국제 유가의 하락은 연말 특히나 소비 시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오히려 긍정적인 촉매제로서의 역할 가능성도 우리가 조금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 가구들의 미국 개인들의 소비 생활에서 좀 살펴보게 소비 지출에서 생각을 해보면 휘발유에 대한 소비 지출은 어찌 보면 고정비 지출과 비슷하게 맞먹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중에서 고정적인 어떤 그 양의 소비가 있다라면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소비량이 소비 금액이 줄어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그들이 쓸 수 있는 실효 가처분 소득 금액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소비 성향이 상당 부분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는 바로 소비 심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매우 중요한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라는 점 여기에 또 긍정적인 부분 또 한 가지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요 이런 부분 뭐 물가의 하락 부분과 맞물리게 되면서 미국 FOMC 통화 당국의 중간 목표 두 가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물가의 안정과 고용의 확대 그럼 물가의 안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니 뭐니 해도 그 원자재 가격의 동향일 수 있다라는 점 원자재 가격이 안정이 된다라 하향세를 이어가게 된다라면 물가 안정 꾀하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려는 그런 압박 요인으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반대편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면서 국제 유가의 하락 중장기적으로는 경기에 실물 경기에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아니겠지만 단기적으로 특히나 연말 소비 시즌과 맞물리게 되면서 단기적인 상황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는 분명히 국제 유가의 하락은 굳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긍정적인 요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네, 유가 하락과 소비 시즌이 맞물리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긍정적인 모멘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 소비주인데요. 지난주 우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중국의 여행사인 시트립에서 18개 한국행 단체 관광 상품이 등장을 했는데 좀 여론이 집중되면서 반나절 만에 모두 철수가 됐습니다. 한한령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일단 뭐 그 시트립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죠.
근데 그, 이 중에서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한한령에는 총 네 가지의 사불정책이 있습니다. 이 사불정책 뭐냐면요. 온라인 여행사는 한국물, 한국과 단체 관광 여행물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 금지.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가는 전세기, 일반 취향노선은 괜찮은데 전세기는 금지한다. 그리고 크루즈도 금지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롯데그룹에 대해서 이용을 금지하겠다. 근데 일반 온라인 여행사가 아닌 일반 여행사는 한국물, 한국 단체 관광의 제품을, 상품을 지금 현재까지도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여행사들의 어떤 그 파급력,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온라인 여행사의 한국 단체 관광 상품 판매를 계속해서 금지를 해 왔었는데요. 이에 대한 어떤 사실은 오해가 있었는지 아니면 서로 간에 그 소통이 잘 안 됐는지 중국 내 최대 온라인 여행사죠. 시트립에서 사실상 한국물 한국 단체 그 관광 상품 18가지를 온라인에 게재를 하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언론사도 그렇고요. 언론사에서 다소간 좀 아직까지도 한국에 대한 어떤 그 반발 문제, 아직 뭐 사실상 사드 규제가 완전히 끝난 부분은 아니죠. 그리고 한한령이 완전히 해제가 된 것도 아니죠. 이렇다 보니까 언론사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좀 부정적으로 뉴스화해서 좀 다룬 바가 있었고, 이에 대한 언론, 조금 좀 반발 언론도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바로 반나절 만에 이 관광 상품을 온라인에서 사이트에서 내리는 취소하는 그런 해프닝이 생겼었습니다. 근데 우리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해프닝이 왜 생겼을까? 중국 최대의 온라인 여행사인데 어찌 정부와의 소통도 없이 이런 부분을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까? 여기는 상당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무슨 어떤 그 언지를 받았거나 실질적으로 해제를 하지 않았으면, 발표만 안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해제를 하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온라인 여행사에 자기 마음대로 그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한한령은 이미 해제 움직임에 들어갔다. 하지만 발표만 공식적으로 안 했을 뿐이다 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상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17일 이제 지난데 그 이제 상황들, 한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 있은 후에 과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이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조금 좀 이런 기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질 것이고, 일단 이 부분에 일단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 상당 부분 높다라는 점 생각을 해 두시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특히나 중국 관광과 관련된 화장품도 그렇고요, 면세점도 그렇고요, 일단 관심은 계속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높여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한령 관련해서는 계속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장인 CIO가 새로 부임했습니다. 안효준 CIO는 이 배당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제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의 방향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짚어봐 주시죠. 예, 이미 방향이 변경되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싶고요. 이미 내부적으로 어떤 정책 투자 전략의 방향성, 큰 그림 이미 그려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연금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국내 주식만 한 130조 원을 지금 투자 운용하고 있는 그런 기금이 되겠고요. 연기금 중에서 가장 큰 기금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 2016년 전체 그들의 자산 대비해서 20%를 국내 주식에 운영을 하는 그런 주석 운영 포트폴리오 비중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올해 2018년 18.7%까지 축소하는 그런 그림 나타나곤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파이가 커져가고 있기에 2016년대 운용 기금
대비해서 2018년에 운용 기금이 훨씬 더 확대되었기에 실질적인 운용 비중이 20%에서 18.7%로 줄었다고 해서 그 금액이 축소된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금액은 136조 원가량으로 한 6조 원가량 더 늘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본다면 절대 적은 금액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연기와 포트폴리오의 변화 방향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국영의 CIO가 새롭게 부임을 하면서 새로운 신전략이 집행이 된다. 이의 핵심은 뭐냐면 변동성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겠다. 그러면 변동성과 안정성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지금 생각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변동성은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 내 고성장 그 기술주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안정성을 추구한다라는 부분은 아마도 우량 배당주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뭐 포괄적으로 생각을 뭐 이제 정의를 내리기에 따라서 뭐 그 안정성과 변동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말씀을 드린 고성장 기술주와 아니면 그 안정적인 우량 대형주들의 배당 성향 강화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렇다 보면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소위 말하는 대리인의 실질적인 어떤 그 정당적인 어떤 그 주주를 위한 어떤 그 노력 행위 이런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스튜어드 코드십의 확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배당, 주주 친화 정책 그리고 배당이 떠오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셔야 되겠죠. 연말 배당 시즌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 배당 기산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물론 배당일은 내년 초 한 3월 정도가 될 거 되겠지만 배당 기산하는 배당 기준일은 올해 연말이 된다라는 점. 이러다 보니까 연말 배당과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 소위 말하는 주주 친화 정책과 그리고 안정성이 특히나 강조되고 있는 최근에 시장 상황과 같이 교집합이 형성되어지면서 배당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높아진다라는 점, 배당 관련주 관심을 꼭 가져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강력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 부분 속에서는 우량 대형주들이 빠질 수 없다라는 점, 우량 대형주들, 저평가 우량 대형주, 성장에 대한 PR에 대한 논란이 상당 부분 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나라 미국의 PR이 16배 글로벌 시장의 PR이 14배, 우리 시장의 PR이 7.7배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시장의 PR은 낮아도 조금 좀 너무 많이 낮은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들이 그 원인들이 어찌 보면 배당을 이때까지 상당 부분 배당 성향이 낮았다라는 점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가 상당 부분 약화되어 있다라는 점으로부터 우리가 좀 찾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여기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오히려 확산되어지고 강화되어진다라면 그러면 배당 성향도 높아지게 될 것이고 배당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이 부분 우리나라의 PR 멀티플이 상당 부분 과거 현재 7.7%보다 최소한 10배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원인으로도 그런 배경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생각을 해보면 배당주에 대한 관심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오늘 전략 함께 전해주시죠.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두 가지 우리 시장 내 재료 이슈는 항상 이어지게 됩니다. 뭐 그 우리나라 한반도와 관련된 어떤 그 이슈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아울러서 그 금융 긴축과 관련된 이슈는 계속 시장 내 잔존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 내 재료가 있다라면 아마도 연말 소비와 관련된 재료
그리고 중국의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재료가 우리 시장 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뭐 연말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감 뭐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 달러화 강세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빵 기술주들에 대한 움직임, 우리 시장 내에선 바이오주에 대한 움직임을 꼭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 특히나 우리가 대내적인 투신 변화 이슈, 뭐 중국의 한한령과 관련된 부분,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된 배당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관심, 그리고 바이오주 좀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그 염두 분명히 해놓으면 긍정적인 어떤 그 투자 결과 마련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투자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여전히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전체적으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배당 확대, 그리고 밸류에이션, 저평가, 우량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내년 초 정부 정책과 관련된 테마주 재부각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이 부분도 미리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결국은 신규 테마 시장 내 지금 테마주 부재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테마주는 항상 연초에 시장 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 그때 상당 부분 발표가 되기 때문이죠. 그때 과연 어떤 테마주들이 시장 내 이렇게 좀 다시금 그 긍정적인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라면, 아마도 자동차 내에서 그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통신 쪽에 5G와 관련된 어떤 우리 실생활의 변화와 관련된 그런 그 테마군 형성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지금까지 4개 이슈 그리고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랜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뷰 박유라입니다. 오늘은 기온이 오르면서 때이른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4도, 한낮에는 12도로 예년과 비교해 2도에서 3도가량 높겠는데요. 다만 쌀쌀한 기온이 사라지진 않겠고요.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공기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무척 탁하겠습니다. 특히 호흡기 건강에 매우 치명적인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는데요. 서쪽은 종일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동쪽도 오후부터는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외출 시 환사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차츰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12도, 대전 13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강릉과 울진 14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점차 맑은 하늘이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와 전주 14도, 대구 15도, 부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와 제주 남쪽 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내려가는 등 다시 때이른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모레부터는 낮 기온도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또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토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